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부터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부터 23절. 로마서 14장 17절부터 23절.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 자,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로마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이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화평을 위한 일과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따라야 할지니라.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 사실은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남을 실족해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실족하게도 아니하고 성나게도 아니하며 연약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신이 승인하는 일로 자신을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그가 먹을지라도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저희들 거듭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저희 주님 오실 때 신실하게 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자의 성령을 충만시켜 주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온전히 주관해 주셔서 저가 나가는 말이 성령께서 역사하여 우리 생애가 변한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천국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국,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성경의 마태복음 보면 특별히 천국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사복음서지만.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실질적인 물리적인 킹덤을 주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Kingdom of Heaven, 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자, 이제 로마서에 들어와가지고 교회 시대에 킹덤 오브 갓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고 천국은 물리적인 나라. 물리적으로 육체를 입고 산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주님께서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왕국을 컨트롤하고 지배하시고 그 인간과의 관계를 왕으로서 그 다음에 종으로서 신하로서 그 다음에 백성으로서 그 다음에 왕으로서 그 다음에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이렇게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간은 아무 죄도 모르고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죄도 없었어요. 무죄 시대다.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무죄였다. 여러분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법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의 모든 행동들을 하잖아요. 법이 있어야 죄가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주님께 율법을 주시지 않았고 그 다음에 양심을 주셔. 주님께서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살게 놨던데 어떻게 됐어요? 네. 성과 악의 지식의 남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인간은 그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신처럼 현명하게 된다고, 영리하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먹은 것이죠. 결국에 그걸 먹음으로써 죽음이 왔고 앞으로 사는 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즉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양심에 따라서 살되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하면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무죄 시대에서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되는 시대가 온 것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화평으로 통치하신다는 화평의 왕이요. 여러분 성경에 히브리서 멜키세덱이라고 합니다. 멜키세덱. 화평의 왕이요. 근데 화평의 왕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의의 왕이라고 합니다. 의의 왕, 그 다음에 화평의 왕.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화평으로 세상을 통치하신다. 피스로. 근데 피스로 통치하시려면 뭐가 필요하세요? 이 세상을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이 킹덤을 통치하시는데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화평이 오려고 그러면 죄가 있으면 힘들어요. 여러분 가정생활에 어려운 게 무엇이에요? 부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죄악 속에 있으면 그 가정은 화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남편이 술주정뱅이가 돼가지고 맨날 술 중독에 걸려있다는 거, 그 가정에 화평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와이프도 같이 술주정뱅이 되면 또 괜찮겠죠, 둘이서. 문제는 화평한 가정을 꾸리려면 이 의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육신 안에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인간들이 죄를 졌다. 그럼 화평으로 통치할 수가 없는 거 당연하죠. 여러 가정을 통치하는데 가장이 그 아이들이 만약에 나쁜 짓을 한다면 어떻게 화평한 가정을 이끌 수 있겠어요? 여러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뒤로 빠져가지고 술이나 마시고 그 다음에 마약이나 하고 지금 한인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 마약.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약하려고 걸리고 지금 마약하는 그 사역자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주 별의별 일들이 우리들이 모르는 그런 세상이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아이들이 나중에 연락이 오면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부모한테. 그럼 깜짝 놀라는 거죠. 부모가 몰라서 그런 사람들은 깜짝 놀라요. 우리 애가 어떻게 마약쟁이가 됐니? 마약 팔고 안 됐니? 그런 일들은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종종 보고 그럼 그 시간부터 그 가정은 웃음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 해피한 가정이 그 한 아이의 죄로 인해가지고 그 가정은 파괴가 돼요. 그 아이가 만약에 마약을 하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어떤 사람을 쳐가지고 죽여버렸으면 그 다음에 거기서 수가 들어와가지고 그 부모의 모든 죄나 모든 것은 그 자리에서 그 시간부터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 가정에 기쁨이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의 나라는 의와 화평과 그 다음에 기쁨. 누구나가 다 기쁜 생활을 하고 싶어요. 우리 특히 고 많은 사람들은 조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조의는 육신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육신의 열매는 죄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의를 찾으려면 성령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조의가 있으려면 화평이 있어야 되고 그 전에 의의가 도래해야 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킹덤을 찾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메시아를 잡아 죽였어요. 자기네 민족, 백성. 그래서 그 천국은 결국에는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폭력으로서 탈취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 이방인들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칼로서 모두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에요. 그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백성들. 그래서 이방인들의 죄를 죄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그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이방인들의 우상숭배한 그 아주 사악한 죄들, 여러 가지 죄들, 그 모든 것들을 인해서 주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을 하신 거죠. 여러분 지금 전쟁에 비참하죠? 우리 6.25가 있었죠? 베트남 전쟁이 있었죠? 수많은 사람 죽었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뭐 아주 비참한 일들이 책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비참한 것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해가지고 거기 가면서 약속된 땅에 들어가면서 모든 사람 가차 없이 죽이는 자. 그것보다 더 피비린내는 전쟁 없었을 거예요. 지금처럼 뭐 핵폭탄을 터뜨리고 무슨 폭탄을 터뜨리고 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칼로 병기로서 그 사람을 죽인 그런 잔인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통치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약에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칼로 막아서 죽이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칼로써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개념을 모르고 오해하면 지금 무슬림 교도들처럼 자기네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여라 그랬죠. 그래서 테러리즘이 나오는 거죠. 테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기에는 알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돼. 왜? 자기 경전에 써있다. 그 사람들은 신실하게 믿는 바이블 빌리버가 아니라 코란 빌리버들이라. 그렇죠? 진짜 코란 빌리버들은 실질적으로 다른 종교를 다 죽여야 돼. 구약에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 그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 대적하는 모든 백성을 죽이듯이 그 사람들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왜? 경전에 그 사람들은 이 신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경전에 써있지 않아요. 모하멧이 베낀 것은 구약에다가 플러스 자기 것을 거기다 써놨기 때문에 이 신약에 대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직까지 물리적인 전쟁에 그 유대인들이 치렀던 구약에 치렀던 그 전쟁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지금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지금 무슬림 교도들이 그 뉴욕에다가 그 성소를 지으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TV나 이런 데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찬반 그 다음에 무슬림교가 어떤, 이슬람교가 어떤 것을 가르친다. 여러 가지 얘기하죠. 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뭔지 알아요? 유대교도, 이래 바이블도 그렇게 썼다. 가서 다 죽이라고 했다. 우리가 그거 하는데, 우리 경전에 그렇게 썼는데 뭐가 나쁘냐? 문제는 우리 성경은 구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이다. 예수님께서 속죄양으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거듭난 사람들. 그것이 원복음 3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거듭난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나중에 도래하는 것이. 그 당시에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설립하시려고 그랬는데 주님을 거절했어요. 그 왕을 거절했어요. 킹덤을 거의 지배하러 오신 킹을 거절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천국은 2000년 뒤로 연기된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물리적인 세상은 지금 이 세상의 신인 사탄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그 무슬림 교도들이 자기네 종교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죽여야 돼. 알라를 믿지 않는 사람 죽여야 돼. 마찬가지로 캐톨릭에서 여태까지 이 신약의 은혜 복음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구약의 그 당시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캐톨릭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이 여태까지 천년 넘도록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야.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부인하는 줄 알아요 지금? 기독교는 사람을 죽이면서 팽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캐톨릭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 아니라.